아니 아니야.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요? 안돼 안돼 안돼. 오늘 기아분이랑 경기한 날 아닙니까? 오늘 13일에 금요일이래요. 어때요? 어쩐지 비가 오더라. 그러니까 갑자기 좋았어. 비가 오더라. 조심해야 된대. 13일에 금요일에는 한 장꾸님. 장꾸 아니거든요. 한 장꾸씨. 장난꾸 맞는 것 같은데. 아니거든요. 오늘 무슨 날?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? 집에 가는 날이에요. 어, 집에 가는 날? 저희 집에 가는 날. 뭔데요? 오늘 13일에 금요일이래요. 왜 이래? 그래서 비 오나? 어, 다 똑같은 얘기한다. 찍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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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교수 실패. 이거 이건 내 보내야 된다. 어, 오케이 오케이. 나 지금 딱 짧게 하려고 딱 했는데. 언니 이렇게 괴롭힌다니까. 뚝배기! 막스 뭐? 몇 개를 챙겨온 거야? 막스 몇 개야? 뚝배기! 알았어. 언니 그냥 급하게 뛰어나왔어. 됐어. 내 끝에 쓸게. 아니 언니야 가면 돼. 아니야 싫어. 어 내가 끝에. 언니야 가면 돼. 어 언니, 뭐야? 아 끝이야 가서 찍어봐. 아, 우리가 잘 가네. 오늘요? 응. 우리가 이기는 날. 오늘 13일에 금요일이래요. 근데 아직도 해? 13일 금요일 뭐 귀신 그거? 무심해 이러는 거? 무서워. 너무 무서워서 어떡해. 그래서 비가 온다는 얘기도 13일 금요일에서 나 지금 살이 들렸잖아. 어떡해. 어이구 무서워라. 귀신 무서워해요? 전혀. 전 사람이 더 무서워해요. 사람은 무섭지. 네. 공포영화 잘 봐요? 아니요. 뭐야? 공포영화 왜 못 봐? 무서워. 응? 안 무섭다며? 안 무섭다며? 나 귀신의 집도 못 가는데. 좀 막 깜짝 놀래키고. 귀신 다 때려 죽일 수도 있어. 그 사람이잖아. 사람 패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. 그래서 전 안 가겠습니다. 제가 어떻게 사람을 팰지 모르겠거든요. 너무 무서운 말 아니에요? 귀신의 집에서만 그렇게 될 거예요.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. 귀신의 집에 감독님이 만약에 분장하고 들어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재밌겠다. 그럼? 재밌겠다. 하나도 안 무섭고 그게 어. 개맞아. 뒤에 계세요. 누님 미안해요. 이거 안 보셨으면 좋겠다. 화이팅! 차상현 화이팅! 보셨어요? 방금? 아, 못 봤어. 와, 왜? 못 봤어. 왜요? 무슨 일 있었어요? 네, 많은 일이 있었어요. 무슨 일 있었어? 언니야 뭐 말했다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공을 막 서방통에 그냥 던지는. 이거. 안 되겠다 너. 여기서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돼요? 바나카레.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요? 잠시만요. 차인 언니 귀여운 날. 뭐 항상 귀엽잖아. 오늘 주인공이긴 하지 언니가. 오늘 그냥 13일이 금요일이에요. 아, 13일 금요일이야. 붕떠. 붕떠. 진짜 붕떠. 귀신의 집 이런 거 무서워해요. 귀신 나온 영화는 뭐. 아 진짜 짜증나서 어제 잠시만요 탈탈. 카메라 화면 조정 좀 하고. 제가 좋아하는 거 애들이 엉겨 붙어요. 맞아. 내가 좋아하는 사연... 것만 졸졸 따라다녀. 서연 언니 민지 거라며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진짜 보기 싫어. 지금 거물 같아. 언니 귀신 나온 영화 잘 봐요? 저 무서워하면서 봐요. 막 가려놓고 맞아.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보고 그래요. 근데 귀신 지나간다 봐. 아 왜 이래 진짜로. 그럼 귀신의 집 가는 거 어때요? 전 누구랑 같이 가면 갈 수 있어요. 저도요. 혼자 절대 못 가요. 만약에 혼자 들어갔어. 아, 안 들어가요.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? 아니, 밀었어, 누가. 무조건 가야 돼. 그러면 무작정 뛸 거예요. 뛰어요, 그냥. 뛰어? 무조건 그걸 빨리 끝내기 위해. 귀신의 집. 뭐, 이지하죠. 그리고 저는 누구랑 같이 가면 이렇게 갈 것 같아요. 나, 괜찮아. 나도 할 수 있을 거야. 언니 막으면. 아니, 못 걸을 것 같지 않아요? 앞에서? 아, 진짜 무서워. 울 것 같은데? 꼬았어. 꼬아서 다 있고. 아, 저 단둘이 좀 있자. 아, 이거 봐요. 이건 아니잖아. 세연이는 진짜 가사. 얘는 중간. 중간이야? 얘가 찐. 지윤이는? 뭐 사랑이라 할 게 없고 그냥 저한테 잘 붙어있는 애라서.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? 언니 귀신의 집 갈 수 있어요? 나 갈 수 있지. 혼자? 지윤이 이런 거 별로 안 보여. 가라면 가. 야 나 진짜 지윤 언니랑 귀신의 집 가야겠다. 이렇게 세 명 절절절. 이렇게 세 명 먼저 두 번째 세 명. 저도 갈 수 있어요 언니.
그럼 안 무서워요? 몇 번째 껴도? 네! 진짜? 어차피 사람인 걸 알잖아요. 일단 그래도 무섭다니까 들어가면. 맞아. 근데 갑자기 막 누가 깜짝 놀래키고 막 그러잖아. 진짜 놀래요. 때린다고? 아니 은 감독님이 기신력 하라고 들어가면 어떻냐고 했더니 때릴 거라고? 그럼 무기 들고 가야지. 무슨 소리 아니고? 지금 몸 푸는 거야? 때리려고? 잘라주세요. 아, 혼자 못 가. 어, 나 진짜 혼자 못 가. 대체 표정 봐. 혼자는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. 혼자 가고 시작 전부터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, 제가 지금. 난 기분 왜, 왜요? 좋은데? 가지고 티 내면 안 되는 거예요, 시합날. 아니, 얘는 3류인 거예요, 3류. 아, 지금 자기 기분 안 좋다고 이렇게 티 내면 안 되는 거예요. 난 1류.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다. 7번 김준현, 8번 센터나, 10번 구혜리, 11번 김숙, 22번 김유류, 24번 오은나, ABK 대구대 알프스 대구단 김호철 감독입니다.
오늘 장충에 일찍 온 이유가? 오늘 졸업식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바로 구청 왔습니다. 그 뭐지, 오늘 졸업식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안녕 노래를 불렀거든요. 근데 갑자기 너무 슬픈 거예요. 친구랑 겪고 울었어요. 그 사진 찍었는데 눈도 이렇게 진짜 부어가지고 축하해주세요. 스무 살입니다. 졸업한 친구들한테 너무 많이 얘들아 졸업 축하하고 늙은 거 축하해.